마가복음 일곱 번째 당신에게는 딸을 스승이 있나요?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최근에 타임즈에서 인류 역사상 가장 영향력 있는 사람 순위를 매겼습니다. 여러분 추측을 해보십시오. 1위가 누구였을까요? 맞습니다. 할렐루야. 예수 그리스도였습니다. 전혀 놀라운 사실이 아니죠. 심지어 예수님을 구주로 받아들이지 않는 비그리스도인들도 예수님이 인류 역사 전체에 가장 큰 영향력을 끼치는 인물이라는 것에 동의를 한 것이라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 세상의 모든 권력은 다 부패했습니다. 이데올로기가 무너졌습니다. 그리고 모든 사조도 사라졌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 그분만이 2000년이 지난 지금도 이 세상에 가장 영향력을 끼치는 분인 줄로 믿습니다. 그분을 많은 사람들이 경배하고 있어요. 수많은 사람들이 그분을 따랐습니다. 그분을 따를 때 재산을 버렸습니다. 자기 직업을 버리고 심지어는 가족을 버리고 그렇게 예수님을 따랐죠. 누가 시킨 것이 아닙니다. 자발적으로 그렇게 예수님을 따른 것이죠. 우리 사랑하는 신들의 성도 여러분, 예수님만이 우리가 따를 유일한 스승임을 믿습니다. 예수님의 첫 번째 사역은 설교라고 그랬습니다. 그 설교의 주제가 뭐였죠? 하나님 나라, 하나님 나라. 여러분 마가복음에서 다른 건 잊어버려도 이 복음, 하나님 나라를 잊어버리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를 중심으로 말씀이 전개되고 있음을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나라가 어떤 나라라고 그랬습니까? 지난주에 첫 번째는 보이지 않는 나라, 영적인 나라라고 했어요. 두 번째는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나라, 그리고 임한 나라고 임할 나라라고 그렇게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예수님이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신 후에 어떤 일을 하십니까? 16절에 보니까 갈릴리 해변으로 지나가시다가 시몬과 그 형제 안드레가 바다에 그물 던지는 것을 보시니 그들은 어부라 그렇게 말씀하셨죠. 15절과 16절에는 시간의 간극이 있어요. 얼마인지는 모르지만 시간이 지났는데 예수님이 일부러 갈릴리 해변으로 가신 것입니다. 마침 거기에 베드로, 여러분 시몬이라고 했는데 시몬은 누구를 말하는 거죠? 베드로를 말하는 것입니다. 베드로와 그 형제 누구요? 안드레가 바다에 그물 던지는 것을 보셨다. 그러니까 고기 잡는 것을 보셨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어부였습니다. 그런데 그 어부들에게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십니까? 17절 말씀을 우리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로 사람을 낳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하시니. 아멘. 여기 보니까 나를 따라오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나를 따라오라. 제자는 누구를 말합니까? 제자는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입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이 제자죠. 예수님은 나를 따르라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제자들을 부르신 이 사건이 참 저는 놀랍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어떤 일을 하면 제일 먼저 뭘 하죠? 조직을 만듭니다. 그래서 누가 회장하고 누가 서기하고 누가 총무하고 조직을 만들어요. 그리고 돈을 마련합니다. 재정이 있어야 돼요. 여러분 예수님의 방법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은 조직을 만들거나 재정을 마련하는 그런 일이 아니었습니다. 사람을 세우는 거죠. 참 이게 놀랍습니다. 저는 고옥하노 목사님을 통해서 배운 게 많은데 그 중에 하나가 아무리 어떤 사역이 중요한 사역이고 꼭 해야 할 사역이라도 마땅한 사람이 없으면 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사람이 나타날까지 기다리라는 거예요. 사람이 그만큼 중요하다라는 것이죠. 예수님은 사람을 선택을 하십니다. 그리고 혼자 일하시지 않습니다. 저는 그런 생각합니다. 예수님이 혼자 일하셨으면 훨씬 효율적으로 일하셨고 잘하셨을 것 같습니다. 제자들 뭘 할 수가 있습니까? 사고뭉치들인데 예수님은 그들과 함께 일을 하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의 일을 할 때 혼자 하지 마세요. 혼자 하는 게 잘하는 게 아니에요. 혼자 하면 빨리 할 수 있습니다. 함께 하면 더디지만 함께 하는 게 동역입니다. 특별히 여러분이 주님의 일을 할 때 너무 잘하는 것 때문에 주변 사람들을 도외시하는 그런 일이 없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일을 하는데 주변에 사상자가 너무 많아요. 일하고 나면은 상처받는 사람들이 한두 명이 아니에요. 이런 분들의 주제곡이 뭐죠? 전후의 시체를 넘고 넘어 앞으로 앞으로. 그러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함께 일했습니다. 제자들을 부르셔요. 저는 오늘 이 본문을 예수님의 제자들, 제자에 관심이 있지만 좀 예수님이 제자를 부르신 스승의 입장에서 좀 본문을 보려고 합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을 부르시는데 아주 중요한 핵심 개념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먼저 알아야 됩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오늘 17절 말씀해 보니까 뭐라고 그랬습니까?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를 따라오라. 나를 어떻게? 따라오라. 내가 너희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하시니 아멘. 18절에서는 뭐라고 그랬습니까? 18절 곧 그물을 버려두고 따르니라. 어떻게 합니까? 따랐다 그러는 거죠. 20절 말씀에도 뭐라고 그럽니까? 20절에 보니까 곧 부르시니 그 아버지 세베대를 품꾼들과 함께 배에 버려두고 예수를 따라가니라. 아멘. 여러분 공동점이 뭐예요? 따르는 거예요. 따르는 거. 여러분 제자도가 따르는 거죠. 제자는 따르는 사람입니다. 제자 훈련은 따르는 훈련을 받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목할 것은 이 따르다라는 것인데 원어를 보면 오피소라는 단어가 나와요. 우리가 예수님 뒤에 가는 거예요. 이 오피소라는 단어는 뒤에요. 뒤에. 예수님 앞에 가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 뒤를 따르는 겁니다. 예수님을 본받는 거죠. 예수님을 우리가 본받는 것은 무엇을 말합니까? 예수님처럼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예수님의 성품을 담고 예수님의 그 삶의 아름다운 모습들을 내가 따라하는 것이죠. 오늘 어린이 주일인데 우리 부모님들 자녀들을 가르친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정말 최고의 가르침은 뭡니까? 그들 앞에서 여러분들이 보여주는 거죠. 우리의 자녀들이 여러분의 뒷모습을 보고 따라가는 것입니다. 자녀 교육은 사실은 입으로 하는 게 아니고 나의 삶으로 하고 나의 몸으로 하는 거예요. 자녀들은 부모의 뭐를 보고 큰다고 하죠? 예, 등을 보고. 여러분의 등이 여러분을 말해주는 거예요. 그게 자녀 교육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따라오라. 내 뒤에 오라라는 거죠. 나를 본받으라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면서 그 말씀에 대한 베드로와 안드레 그리고 야고보 요한의 반응이 나오는 거죠. 18절에 보니까 뭐라고 그랬어요? 곧 그물을 버려두고 어떻게 해요? 따르니라. 그물을 버려두고 따랐습니다. 20절에 보니까 뭐라고 그래요? 곧 부르시니 그 아버지 세베대를 품꾼들과 함께 배에 버려두고 예수를 따라가니라. 여러분 18절과 20절에서 공통으로 나오는 단어가 하나 있어요. 그게 뭐예요? 맞습니다. 곧이에요. 마가복음에서 아주 중요한 부사가 곧이에요. 전체적으로 한 37번 나온다고 그렇게 주석 보면 나와 있어요. 여러분 이 곧은 무엇입니까? 그들이 곧 따랐다, 곧 순종했다. 첫 번째 이것은 즉각적인 순종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들은 주저하지 않습니다. 토 달지 않아요. 댓글 달지 않아요. 여러분 교회에서 하는 일에 여러분들이 댓글을 많이 달지 마세요. 그냥 순종하면 되거든요. 즉각적인 순종을 말하는 거죠. 곧이라는 것은 또 두 번째 무슨 뜻입니까? 이것은 말씀대로 그런 말이에요. 말씀대로 주님이 말씀하신 대로 여러분 말씀대로 순종합시다. 말씀대로 순종하는 걸 말하는 거예요. 세 번째는 항구적인 순종, 평생 순종을 말해요. 그래서 저는 설교 제목을 오늘 당신에게는 평생 따를 스승이 있나요? 라고 하려고 했는데 너무 길어서 평생을 뺐습니다. 여러분 평생은 무엇입니까?
영원을 말하는 거예요. 한 번 제자는 영원한 제자예요. 참 제자 훈련 1년 받고 그때만 제자 흉내내는 분들 너무너무 아쉽습니다. 어떻게 제자 훈련 받는 1년만 제자입니까? 평생 우리가 주님 따르고 주님을 본받아야 되는데요. 제가 보니까 한 번 제자는 영원한 제자가 돼야 돼요. 마치 한 번 해병은 영원한 해병. 해병대도 안 갔다 왔는데 어떻게 이렇게 잘하십니까? 해병대하고 제자들하고 비슷해요. 보니까 기수가 확실해요. 해병대 출신입니다. 몇 기야? 그럴 때 여러분 낮으면 바로 그냥 무릎 꿇어야 됩니다. 그죠? 기수가 늦으면 바로 거기서 부하가 되는 거예요. 제자 훈련도 늦은 기수 그렇게 하라는 것이 아니고 기수가 확실해요. 그리고 만나면은 얼마나 좋은지 몰라. 해병대 서로 우리가 남인가 하면서 하나 되는 모습. 제자 훈련도 마찬가지죠. 여러분 우리가 주님의 제자로서 이렇게 훈련받고 주님의 제자가 되는데 1년 아니 5년 10년만이 아니고 평생 항구적으로 주님께 순종하고 따를 수 있는 제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들이 주님을 따르는데 그렇게 곧 따릅니다. 즉각적인 순종, 말씀대로 순종, 항구적인 순종. 그러면서 그들이 순종하는데 아주 인상적인 표현을 하나 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오늘 18절을 보니까 곧 그물을 버려두고 따르니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버려두었어요. 버려두다. 20절에도 곧 부르시니 그 아버지 세베대를 품꾼들과 함께 배에 버려두고 예수를 따라가니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버렸다고 말하는 거죠. 여러분들이 생각할 때 야 뭐 어부가 뭐 버릴 게 있겠냐, 뭐 버려봤자 그게 뭐 대단하겠느냐라고 생각하는 분도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부에 대한 착각을 하는 거예요. 선입관을 가지고 있어요. 그냥 목사님들이 갈릴리의 그 천한 어부, 무식한 어부, 무식한 건 맞죠. 왜냐하면 그 당시 학교가 없어요. 다 무식한 거예요. 그러나 에더스 하임이라는 이 분이, 에더스 하임이죠. 이 분이 원래 랍비 출신인데 이 분이 빈에서 유학을 하면서 스코틀랜드 장로교의 목사님을 만났어요. 그래서 이 분이 개종을 하고 성경학자가 됐어요. 그 분이 메시아라는 네 권의 세트, 책을 지었는데 너무너무 좋은 책이에요. 유대인이 본 예수님, 어떤 분인가. 거기에 보면 예수님 당시에 어부는 아주 인기 직종이었다라는 거예요. 오늘날처럼 공무원처럼, 그죠? 교사처럼 그렇게 인기 직종이었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당시 로마 시대에는 어부들이 주요 측량원에 하는 물고기를 잡아서 공급하는 일을 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물고기가 아주 중요한 식량원이에요. 그러니 어부들이 중요한 역할을 하고 인기가 있고 그리고 부를 가지고 있었다라는 거죠. 여러분 예수님을 따랐던 첫 제자들이 어부였는데 그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여러분 그 인기 있는 직업을 버리고 주님을 따르기가 쉬웠겠습니까? 그 배가 얼마나 가치가 있는지 몰라요. 오늘날 이 정도면 아마 부를 축적하고도 남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분들이 배를 버려두고 그물을 버려두고 심지어는 부친을 버려두고 가족을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랐단 말이죠. 저는 이 말씀을 읽을 때마다 늘 제 자신이 작아지는 것을 느낍니다. 야, 내가 이렇게 주님을 따라야 되는데 모든 걸 버려두고 주님을 따라야 되는데 나는 어떤가? 주님의 제자가 되려면 모든 것을 버려둬야 되는데 여러분 어떻습니까? 모든 걸 진짜 버려야 되는가? 어떤 생각이십니까? 저는 두 가지로 생각합니다. 하나는 문자 그대로 이렇게 모든 것을 버려두는 제자가 있을 것입니다. 아주 레디컬한 디사이플십이죠. 실제로 역사적으로 이런 사람들이 있어 왔습니다. 3, 4세기에 여러분이 잘 아는 성 프란체스코 같은 사람, 아주 부잣집 출신,
아들입니다. 그러나 그는 예수님을 사랑하는 것 때문에 그의 재산을 다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눠주고 수도원에 들어가서 수사가 됩니다. 그 당시에는 그런 사람들이 많았어요. 그 이후에도 오늘날에도 예수님 때문에 자기의 모든 것을 벌어두고 그렇게 주님을 따르는 사람들이 있죠. 저는 하늘의 상이 클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저와 여러분 같은 사람은 그렇게 할 수 없는 거예요. 과연 내가 내 직업을 버리고 주님을 따라야 되느냐? 여러분의 직업을 다 버리면은 소는 누가 키웁니까? 그죠? 아니, 누가 돈을 벌고 누가 이 사회에 근간되는 일을 합니까? 누가 농사를 줘요? 우리가 이 말씀을 잘 해석을 해야 됩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여기 모든 것을 버려두고 주님을 따른다라는 것은 무엇인가? 따라합시다. 내 삶에, 그게 내 삶의 방향과 목적이 바뀌는 것이다. 여러분 그렇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여기 직장인들 있습니까? 여러분이 왜 직장 생활합니까? 입에 풀칠하기 위해서 합니까? 목구멍이 포도청이니까 합니까? 그것이 현실적인 그러한 목적이겠지만 여러분이 예수님을 따른다라는 것은 모든 것을 버리는 것은 삶의 방향과 목적이 바뀌는 거예요. 단지 그것 때문에 직장 생활하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나를 부르신 사람이 사장이 아니에요. 사실은 여러분의 직장에서 여러분을 부르신 분은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이 여러분을 부르셨습니다. 여러분의 직업을 그렇게 생각하셔야 돼요. 그냥 상사 눈치나 보고 대충 한 달 견디면 월급이 나온다, 그게 아니죠. 내가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자 제자로서 인식을 하는 거죠. 그렇게 제자답게 직장 생활을 해야 돼요. 여러분, 여러분의 사장을 위해서 기도한 적이 있습니까? 우리 직장인들, 여러분의 상사를 위해서 기도한 적이 있습니까? 여러분의 부하 직원을 위해서 기도한 적이 있습니까? 목사님을 위해서 기도하고, 목자를 위해서 기도하고, 우리 장로님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도 있지만 저는 여러분들이 직장을 위해서 기도하는 직장인이 되시길 바랍니다. 여기 사업하시는 분들, 저는 사업하시는 분들을 존경해요. 특별히 자영업자들, 이렇게 2차 산업에 종사하시는 분들, 한국의 근간이 2차 산업 아닙니까? 여러분, 자영업자들이 얼마나 힘듭니까? 그런데 자영업자들이 모든 것을 버리는 것은 여러분의 사업을 버리는 게 아니에요. 그럼 누가 일을 합니까? 여러분이 정말 귀한 일을 하는 거예요. 왜? 일자리를 제공하잖아요. 일자리를 제공한다는 것은 여러분의 직원들의 생계를 여러분이 책임지는 거예요. 귀한 일입니다. 늘 저는 그런 생각을 해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사업할 때 돈 버는 게 목적이 돼서는 안 돼요. 그것이 목적일 수 있지만 그것이 최종 목적이 아닙니다. 저는 우리 사업하시는 분들이 사업을 통해서 그 사업이 하나님께 드려지는 아름다운 기업이 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런 사장이 되십시오. 여러분들이 돈을 버는데 돈의 눈을 여러분들이 찾아줘야 돼요. 여러분 돈의 눈이 있습니다. 진짜 그러네. 여기 보니까 세종대왕 눈이 있네. 그 눈이 아니고 여러분 돈의 눈이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이 돈의 가치요, 가치. 돈의 가치, 돈의 방향을 여러분들이 잘 이끌어줘야 되는 거죠. 그냥 비자금이나 그렇게 해놓고 또 로비나 하고 그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최선을 다해서 정직하게 돈 벌고 그리고 그 돈을 잘 분배하고 그것이 우리가 해야 할 일이라는 것을 말씀해 주는 거죠. 주님을 따르기 위해 내 삶의 목적과 방향을 바꾸는 거 쉽지 않습니다. 어렵습니다. 그러나 작은 것에서부터 실천해야 됩니다. 제가 저를 돌아보니까 제 자신도 주님을 위해서 버렸다고 하지만 저는 늘 그런 생각합니다. 아, 내가 주님을 위해서 목사가 됐지만 내가 주님을 위해서 버린 것이 한두 가지라면 내가 주님 때문에 얻고 유익 얻는 것은 100가지가 넘는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늘 저는 죄송스러운 마음이에요.
주님을 위해서 제가 뭘 버렸습니까? 주님을 위해서 버리지 못한 것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여전히. 욕심도 많고 제 안에 여러 가지 명예욕도 있고 그리고 그 성질 하나 못 버리고 자존심 하나 못 버릴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우리 사랑하는 신일의 성도 여러분, 우리는 주님을 따르는 자입니다. 주님을 따르는 자로서 버린다라는 것은 내 삶의 방향과 목적을 바꾸는 거예요. 그런 은혜가 있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렇다면 예수님 왜 그들을 제자로 부르셨습니까? 부르신 목적이 무엇입니까? 17절을 보십시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하시니. 아멘.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시는 거예요. 사람을 낚는 어부. 여러분도 아마 이 말씀을 많이 들어봤을 것입니다. 저는 당연히 목사니까 신학교서부터 아 여러분들은 사람을 낚는 어부입니다. 그래요. 사람을 낚는 어부가 뭡니까? 사람을 낚는 어부가 그냥 전도하는 사람이고 복음을 전하는 사람입니까? 제가 이번에 사람을 낚는 어부가 무엇인지 한번 묵상해봤습니다. 첫 번째 제가 발견한 것은 예수님의 첫 번째 관심이 사람이라는 걸 발견한 거예요. 예수님의 첫 번째 관심은 돈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첫 번째 관심은 건물이 아니에요. 오늘날 한국교회가 여기 속았잖아요. 건물 세우다가 얼마나 많은 문제가 생겼습니까? 사람을 세워야 되는데 지금 다음 세대가 이렇게 죽어가고 있는데 예수님의 관심은 건물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관심은 프로그램도 아니에요. 사실 우리 교회도 프로그램이 많은 교회죠. 그러나 여러분 프로그램에 속아서는 안 됩니다. 프로그램은 여러분들로 하여금 자꾸 교회에 들어오라라는 그런 하나의 사인이에요. 사인 하나의 길입니다. 프로그램이 전부는 아닙니다. 여러분 사람을 낚는 어부가 도대체 뭡니까? 제가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추석을 보는 가운데서 제 뒤통수를 딱 때린 한 구절이 있었습니다. 소개합니다.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는 것은 의무가 아니라 권리다.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는 것은 의무가 아니라 권리다. 와, 이 한 구절이 정말 저에게 큰 도전이 됐습니다. 왜냐하면 사실 목사로서 복음을 전하는 것은 의무로 할 때가 참 많거든요. 복음을 전하고 영혼을 돌보고 그리고 영혼을 세워나가는 일이 권리로 특권으로 축복으로 생각하는 것보다는 내가 당연히 해야 할 일로 그렇게 생각할 때가 참 많거든요. 그런데 사람을 낚는 어부라고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 그거는 뭐냐면 야 너는 대단한 사람이야. 너 사람을 낚는 어부가 얼마나 큰 특권인지 아니? 그렇게 말씀하신다라는 거예요. 이 말씀이 저에게만 해당되는 말씀은 아닐 겁니다. 여러분이 복음을 전하고 주님의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쓰임받는 것이 의무뿐만 아니라 권리요, 축복이요, 특권이라는 이 패러다임 시프트가 오늘 이 아침에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자들을 부르신 목적은 공허한 부름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그들 써먹으려고 그런 게 아니에요. 하나님 나라 일꾼으로 봉사하고 헌신함으로 그들에게 복을 주기 위함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꿈이 있는 거죠. 하나님 나라의 비전이 담겨져 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을 그렇게 부르신 사건을 보면서 저는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신 것이 생각이 납니다. 창세기 12장 1절부터 3절에서 뭐라고 말합니까? 제가 1절 읽고 여러분 2절 읽고 3절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3절 다 같이 시작.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아멘. 여러분 믿습니까? 아브라함에게 떠나라고 명령하셨을 때 즉각적으로 순종합니다. 말씀대로 순종합니다. 유브라데스강 건넙니다.
그래서 히브리인이에요. 이 이불이라는 것은 강을 건넌다라는 거예요. 그들이 그렇게 됩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이 그 명령에 순종했을 때, 따랐을 때 하나님께서 그에게 복을 주십니다. 그러니까 말씀대로 순종하는 것은 의무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주신 특권이요 축복이었습니다. 주님이 제자들을 부르신 것처럼,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신 것처럼 저와 여러분은 이 시대에 사람을 낳는 어부로 부르셨음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사람을 낳는 어부가 되는 것은 하나님 나라의 제자로 사는 거예요. 우리가 제자로 사는 것이 뭐냐? 제자 훈련 받는 게 제자로 사는 게 아니에요. 그건 하나의 시작입니다. 여러분이 하나님 나라의 제자로 사는 것은 그냥 예배 드리는 것이 아니에요. 이것은 하나의 시작입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이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정말 내가 그렇게 살아야 되겠다, 세상으로 나가서 여러분의 삶을, 이웃을 하나님의 나라로 만드는 제자로 살아가기를 축원합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목적은 돈을 낳는 게 목적이 아니에요. 여러분이 이 세상에 사는 목적이 무슨 성공을 낳는 게 아니에요. 아파트를 낳는 게 아니에요. 스카이 대학을 낳는 게 아닙니다. 물론 그것도 필요해요. 다 낳고도 여러분이 예수님의 그물 안에 낚이지 못하면 여러분의 인생은 헛것입니다. 저는 여러분이 예수님께 낚아지게 되길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 주변에 누군가를 복음으로 낚으시게 되길 축원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의 삶은 어부와 같습니다. 여러분이 아시는 대로 우리나라에서 요즘에 가장 핫한 취미가 뭐죠? 네, 낚시예요. 낚시. 등산은 이제 갔습니다. 네. 갔다 그러니까 좀 그런데, 네, 등산도 많이 하십시오. 제가 낚시를 못해요. 뭐 할 시간도 없고 어떻게 할지도 모르고. 그러나 낚시 프로그램을 가끔 볼 때가 있습니다. 왜? 사람을 낚는 어부니까. 근데 이 강태공들이 낚시를 합니다. 강태공 아시죠? 네, 성은 강씨고 이름은 태공. 네, 강태공들이 낚시를 이렇게 하는데 어떻게 합니까? 물고기의 입장에서 보면 이 강태공들이 다 사기꾼들이에요. 보면은 그죠? 아, 진짜도 아닌데 진짜처럼 그렇게 하고, 그 다음에 또 먹을 걸 그렇게 줘가지고 떡밥, 지렁이, 새우 같은 거 줘가지고 입질해가지고 탁, 네, 끌어올린단 말이에요. 네? 물고기 입장에서는 코 매력적으로 보이는 거를 참지를 못해가지고 딱 물어가지고 순간, 네, 이미 늦었죠. 그죠? 무슨 말을 하려고 그러냐면, 사람을 낚는 어부라는 거는 여러분들이 곰곰이 생각해 보면 엄청난 메타포인 것 같아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이 세상에 믿지 않는 자들에게 매력을 주는 사람들이 돼야 됩니다. 매력을 주는 사람. 정말입니다. 여러분이 매력을 줘서 그 어떤 사람을 낚아야 돼요. 사실은 요즘에 비그리스도인들은 아주 약해가지고 하도 전도를 많이 당해가서 벌써 알아요. 너 나 지금 전도하려고 그러는 거지? 그래도 해야 돼요. 여러분들이 지혜롭게 해야 됩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매력 있는 그리스도인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건희 목사도 마찬가지입니다. 저희 집에서 제 자녀들이 아빠 같이 돼야 되겠다, 아빠 같은 남편 돼야 되겠다, 우리 엄마와 아빠 같은 가정이 됐으면 좋겠다. 저는요, 목회도 그렇게 합니다. 저의 꿈 중에 하나는 pastors pastor예요. 목회자를 위한 목사입니다. 저는 목회자들 앞에 있을 때 가슴이 뜨거워요. 제가 사나이 교회 국제지사 훈련에서 많은 목회자들을 만나고, 지금도 저의 목회를 본받고 따라하고 싶은 목회자들이 많지는 않아요. 그러나 아는 사람은 다 알아요. 참 늘 감사한 거죠. 매력이 있는 목사가 돼야 돼요.
여러분이 직장에서 야, 참 저 사람처럼 그렇게 예수 믿으면 좋겠다 그런 마음이 들게 해야 돼요. 내가 진짜 교회 다니면 저 사람 같은 사람은 안 되겠다 이런 건 곤란한 거예요. 우리 여기 아내들이 있는데요, 믿지 않는 남편들을 위해서 여러분들이 매력적인 아내가 돼야 됩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정말 이를 악물고 혀를 깨물고 너무 아프게는 깨물지 마시고 내가 정말 내 아내를 내 남편을 위해서 매력적인 아내가 돼야 되겠다. 우리 남편들도 그렇습니다. 여러분의 아내들에게 매력적인 남편이 되세요. 우리 부모들이 그런 부모들이 돼야 돼요. 저는 우리 신의를 모든 성도들이 매력적인 사람들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초대교회가 어떻게 3,000명이 돌아왔습니까? 물론 성령의 역사고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러나 제자들이 매력적인 사람들로 보인 거죠. 사도행전 2장 47절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은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셨다.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았어요. 여러분 우리 신의교회 교인들 제발 욕먹지 마시길 바랍니다. 욕먹지 않겠다는 그 정도가 아니고 여러분이 신의교회 교인으로 칭찬받았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우리 주변의 주민들을 보면서 야 정말 목사님 신의교회 교인들 다릅니다. 신의교회 교인들 칭찬받을 만합니다. 이런 칭찬을 제가 받을 때 얼마나 기분이 좋은지 몰라요. 우리가 그런 사람들이 돼야 되거든요. 살아있는 전도지예요. 70인 전도대가 전도지 전달합니다만 우리가 전할 전도지는 납니다. 내가 전도지예요. 살아있는 전도지 따라합시다. 내가 살아있는 전도지다. 여러분 살아있는 전도지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영혼 구원의 제자 삼는 교회. 이야, 우리 장로님 오늘 기도하실 때도 영혼 구원의 제자 삼는 우리 신일교회. 여러분이 기도할 때마다 그 기도하셔야 돼요. 우리 신일교회 영혼 구원의 제자 삼는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그런 사람 낳는 어부가 되세요. 여러분이 평생에 한 사람 전도해서 제자 만드십시오. 다시 한번 여러분이 평생에 예배드리고 여러분들이 헌금하고 봉사하는 것도 좋지만 정말 한 사람 전도해서 그가 예수 믿고 구원받을 뿐만 아니라 제자되는 그날이 오게 되기를 소원합니다. 우리 신일교회가 그런 교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평생 따를 스승 예수님이 있는 것이 얼마나 큰 축복입니까? 평생의 축복입니다. 가장 큰 은혜입니다. 특권입니다. 이 사실을 알지 못하는 자들에게 사람 낚는 어부가 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